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 돌담병원 안유섭 선생님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성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이성... 네? 배우... 네. 아. 일상 패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도 병원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배우 하신다고? 네, 병원에서 근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휴전선 밑 쪽에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하느라. 열심히 이제 이동을 하고 다닌다. 네, 일하고 자고 열심히 일하고. 과로의 가능성도 보이네요. 손 크기 체크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볼까요? 네. 자, 저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네. 우와, 손 진짜 크시네요. 손이 꽤 크신 편인데요. 저도 꽤 큰 편인데 정도면은. 많이 안 좋으신데요? 왜 안 좋죠, 선생님? 어디가 안 좋죠? 아니,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손 크기가 이 정도면 혈액순환 문제. 김사부 상대 배우 촬영할 때 심박수. 어떻게 되죠? 굉장히 빨리 뛰고 있습니다. 빨리 뛰고 있다고요? 네. 상대 배우가 누구신데요? 안효섭이라는 배우인데요. 선생님하고 성함이 같으세요. 그거 난데? 빨리 뛴다, 안효섭이랑. 왜 웃으세요? 안효섭이랑 빨리 뛴다. 네. 심리 상태, 은재에게 우진이란? 은재에게 우진이란 나의 사랑이고 내 전부고 내 전부 내 남자고 내 미래고 내 전부 미래 최고의 남자죠? 원래 남자 보는 눈이 좀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있는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자, 당뇨병 수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형처럼 타고 <형, 형, 웃음> 낭만닥터 김사부 3에서 은재의 달달함 정도는 달달한 건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 키 없어 보이지만 키 없어 보이지만 뭐라 그랬죠? 약간 비명을 지르면 도망갈 법한 이런 간질간질한 느낌? 간지럽다. 그건 달달한 건가요, 선생님? 뭐... 아... 이 위생 여부도 따져봐야죠. 네? 위생 여부요? 위생 여부는 왜... 아니, 자, 앓고 있는 질병 과거 수술 울렁증? 아, 예. 과거에 그 수술실 들어가면 좀 이렇게 울렁증이 많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아주 잘 회복했습니다. 네. 촬영 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하시나요? 쉬는 날은 다 합니다. 쉬는 날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잘 없습니다. 안 한다. 아니에요. 쉴 때는 다 합니다, 그래도. 네. 늦게 나오는 날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안 좋으시네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최선을 다한다. 잘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좀 보다 마음 편히 네. 즐기면서 미래라.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이것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환자 첫인상. 제가 보면 안 되는 건가요? 하얗다. 경묘? 수술 그거 극복했다니까요, 선생님? 이게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진단을 받으려고 이상이 있는지 뭐 이러한 병이 있다는 거 건강검진 아, 이상은 없지만 처방 즐겨라. Enjoy your life. Enjoy your life. Yeah. 자, 어떠셨나요? 일단 선생님 제 말에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부입니다. 아, 그게 다인가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 뭐 예를 들면 손 크기 체크할 때 혈액순환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요. 네.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걸 들으려고 왔잖아요. 피드백 필요. 피드백을 달라고요. 그거 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네? 아니, 이게 병원이 왜 이래요? 돌담이 아니죠? 돌진병원 아니에요, 돌진병원. 네, 환자분 무슨 일로 오셨죠?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요즘 일상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 연기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네.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패턴이요? 그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패턴. 그러니까, 패턴. 아, 오케이. 아침에 일어나서 네. 씻고 네. 차에 탑니다. 그리고 자요. 도착해서 분장을 하고 열심히 찍어요. 12시까지. 네. 그럼 집에 돌아옵니다. 네. 씻어요. 네. 잡니다. 아, 잠은 잘 주무시나요? 사실 어제도 한숨도 못 잤어요. 아, 왜 못 자시죠? 모르겠어요. 이게 자는 시간이 좀 아깝달까요? 네? 그런 느낌 모르세요? 아, 그럼 안 주무실 때는 무얼 하시나요? 그냥 누워 핸드폰 하거나 걷거나 이런 편입니다.
시력 체크를 해볼 건데요. 저랑 눈싸움 한번 하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하나, 둘, 셋 하면 뜨고 감으시면 안 돼요. 네. 하나, 둘, 셋. 네. 장문 타투 김사부 상대 배우와 촬영할 때 심박수가 어떻게 되시죠?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심박수가 80이라고 치면 네. 상대 배우와 촬영할 때 심박수는 평균적으로? 그래도 평균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몇 정도가 될까요? 87? 아,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 상대 배우가 별로신가 봐요. 별로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는 상대 배우가 아닌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네, 우진이에게 은재란. 네, 캐릭터 이름이 우진인가 봐요. 그 우진이에게 은재란. 우진이에게 은재란. 호흡기? 호흡기요? 네. 이유는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요? 좀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게 있네요. 엄청난 존재군요. 그렇죠. 그러면 양만닥터 김사부 3에서 우진이의 달달함 정도는 어떤가요? 생각보다 우진이가 네. 능구렁이더라고요. 능구렁이가 얼마나 달달하죠? 되게 오랫동안 참아왔구나. 맨 입으로? 뭐 이런가? 자꾸 그렇게 예고 없이 19금으로 확 들이대기 있기 없기! 완전 있기! 응? 야! 시즌 2 때의 느낌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직진? 알았어. 알았어. 뭐 하자! 야! 이거 알았어! 예를 들면 뽀뽀도 하고요. 어머. 아, 일로 돌려봐. 뭐 묻었어? 여기 뭐가? 여기. 야! 스킨십 같은 거요? 네, 스킨십도 하고요. 표현도 잘 하고요. 잘 웃어주고요. 오. 앓고 있는 질병이 있으시네요. 허리 디스크? 그게 제가 대학교 생일 때 네. 수술실에서 쓰러진 어떤 아이를 많이 업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으셨죠? 근데 이제는 업고 뛸 일이 없어져서 괜찮습니다. 아, 그 아이와는? 그 아이랑 지금 그 아이가 호흡기입니다. 그 아이가 호흡기? 네. 오케이. 요즘 촬영 생활은 어떠세요? 뭐 좋다? 요즘 식생활은 어떻게 되시죠? 요즘에 조금 살이 빠졌어요. 운동이라는 거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네. 일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 어떤 계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잠깐은 좀 쉬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밥은? 잘 먹어요. 잘 드시나요? 네, 잘 먹고 있고. 주로 뭐 드시죠? 저 햄버거 많이 먹어요. 햄버거. 생각보다 탄단지가 좋거든요, 햄버거. 일단 먼저 환자분 저한테 딱히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처방을 먼저 해주세요. 일단 시력 체크 눈싸움 면에서 굉장히 안 좋으시니까 연습 많이 해오셨으면 좋겠고 심박수도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상대 배우와 촬영 때 심박수가 평소 심박수가 7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좀 더 감정과 이런 진심을 담아서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게 무슨 연기냐. 그게 무슨 사랑이며 그게 무슨 호흡기냐.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왜 화내세요? 평상시 심박수가 80인데 상대 배우와 촬영 때 심박수가 87이라고요? 아니요. 187도 아니고 87이라고요? 그 제 키예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뭐 의지, 에너지 뭐라는지 인지가 않는데 그런 거 누워서 폰이나 산책 이거 마시고요. 상대 배우와 이런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몰입을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을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 의사한테 하고 싶으면 하세요. 187이에요. 아, 본인 키가 187이시라고요. 예. 심박수가 뭐가요? 은재랑 촬영할 때 심박수가 네, 엎드려 잘 맞고 감사합니다. 그 춥지 않아, 그 정도? 아, 근데 왜 이게 내가 설명을 하자면 왜 그랬냐면 가만히 있는데 떨려? 상대 배우와 촬영 때라고 했지 가만히 있을 때 심박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제 대본도 보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쉽게 들어가면 촬영을 했을 때 심박수를 이게 그 싸울 때는 싸우는 시에서 달달한 시야 이렇게 높다고 눈구렁이가 오해 천만큼 빛나 스킨십 필요한 기도 많고 콧구멍 많이 한다고 써있었는데 심박수가 바뀝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뭐 하고 싶은 말이지 그건가요? 비겁한 변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의사한테 하고 싶은 말 비겁한 변명. 근데 우리 지금 되게 진짜 약간 그 싸움하는 거 같지 않아? 참고로 여긴 T, 여긴 F. 그래서 첫인상이 어떠신가요? 그게 컨셉이니까. 샤이가이. 병명. 비겁함. 아니라고 하니까!
비겁함 처방 잘 자고 건강 챙기고 챙기고 은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하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럼 다음 예약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그 매주 금토 밤 10시에 올게요. 네 그럼 낭만 닥터 김사부 3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